할렐루야. 해설이 있는 찬양의 힘멜교회 정성원 목사입니다. 오늘 찬양드린 찬양의 제목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. 이 찬양의 작시가는 19세기 여우시인이자 교사였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입니다.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. 자신의 두 자녀, 갓난아기와 나살배기 아이를 전염병으로 잃고 망인자실하였습니다. 그때 신학교수였던 남편 프렌티스 목사는 우리 아이들이 단지 조금 먼저 하나님 품에 들어갔고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깊은 신앙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.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.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. 이 신앙으로 프렌티스 여사는 슬픔을 극복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.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. 당신의 울림이 경건하고 조용하게 흐르고 있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촉촉이 젖어듭니다. 그러면서 그녀는 오늘의 이 찬양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. 이 찬송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. 한때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. 그곳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오 주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.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. 어떻습니까? 이 아름다운 예배와 찬송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저의 해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이 찬양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바라며 저 정성원 목사는 다음에 또 좋은 해설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뵙겠습니다.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. 샬롬.